어떻게 나와? 제발. 아직. 제발. 제발. 어, 제발. 된 거 아니야? 제발. 이제 한 번 주. 제발. 시작하는. 제발. 왜 시작 안 돼? 어, 근데 채팅은 올라와. 어? 나 여기 느리는 건가? 별다. 오케이. 뭔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어, 안녕. 어, 저게 삐뚤어져 있는데? 물음표 100만 개 뜨셨어 다들. 나오긴 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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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원래대로 나와, 원래대로. 오케이. 오. 삐뚤어졌다고? 쪽? 매직. 약간 이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지? 이런 이쪽으로? 이렇게? 어. 이거 됐다, 됐어. 아,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야. 원래가 어. 이게 맞아. 어, 이제 됐다. 어, 괜찮아. 오케이. 굿! 다시 키길 잘했군. 됐다, 됐다. 굿, 굿! 제목. 오이처럼 나오지 않기를 하트.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어우, 정말. 너무 좋잖아. 아, 기기가 문제였구나. 아, 지금 제 핸드폰으로 다시 켰는데 제 핸드폰은 또 문제가 있죠. 갑자기 꺼져요. 제가 어제도 VF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을 많이 떨어뜨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꺼집니다. 맛있다. 그치, 그러니까 의자 갖고 와서 천천히 먹자. 아니 너무 귀찮아. 갖고 오기가. 응? 뭔 느낌인지 알지? 저희까지 갔다가 왔다가. 이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근데 원래 주는 3-4명 먹는 양이 아니었나? 맞아. 3-4시서 먹는 거야. 근데 둘이서 시켰잖아 지금. 어쩔 수가 없었어. 예, 그러니까 말이지. 사실 여기에 다른 토핑을 더 시킬까 생각했는데 너무 이것은... 많을 것 같아서. 아, 토핑을 또 넣은 거야? 응. 치즈하고 당면. 근데 왜냐면 그 토핑에 막 새우튀김, 튀김, 모듬튀김 막 이런 거 있었거든. 맛있을 것 같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헐, 이렇게 말랐어, 이 날개가. 헐, 살 좀 쪄야겠다. 어, 이 애기 날개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야, 애기 날개라면 너무 잔인하잖아. 어른 날개일 거야. 잔인하네. 너무 조그맣긴 해. 어른 날개도 좀 잔인하긴 한데. 야, 다이어트를 했나 봐, 다이어트를. 이거 뭐야, 밥? 고. 감자. 감자, 감자. 아, 감자. 오, 와요. 예,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의자를 갖다 주셨어. 감사 매니저님. 그래. 감사합니다. 그거 같아 방송하면 그 밑에 그 선물들이 올라오잖아. 오늘 의자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된다 이제. 됐나? 응. 와, 이제 진짜 정상으로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찌부된 걸로 계속 배가 고파서 그냥 오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냐면 나 저번에 5위로 나왔을 때 얼굴 세 번 다시 켰거든? 핸드폰을 한 번 켜고 다시 한 번 핸드폰을 켜고 그래도 5위 같길래 패드로도 켰어. 패드로 켜도 5위 같았어. 이건 언니 손이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러지? 뭐지? 심각하다. 모르겠어. 그럴 수 있지. 심각하네. 심각하네. 이거 뭐야? 이거 뭔 덩어리야? 치즈 덩어리. 이게 뭐야? 치즈가 묻었어. 아우. 어, 탄산 진짜 잘 먹는데 찜닭 맛이다. 거라 진짜 맛있다. 시원아 네 번이었어 라네요. 네 번 켰나봐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얼마나 많이 킨 거야? 모르겠어요. 그날은 아니었나봐요. 날이 아니었네. 진짜 날이 아니었다. 이 빨간 건 뭐야? 얘? 얘? 고구마. 어? 고구마 같아. 고구마야. 오.
아 지금 갑자기 막 졸리 좋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콜라 넣어서 쏟을 뻔했어. 흰 옷인데. 어, 야, 야 이제 너 이제 너 이거 닭다리? 먹었어? 아니요. 먹어. 어 이거 안 먹. 아모 아모 아유. 닭다리는 우선. 좀 졸린데. 그럼 한숨 자. 그럼 지금 자면 밤을 못 잔다. 맞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수면 패턴에 관하여. 오늘은 자야 돼.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 못 자는가? 우리 셋은 왜 잠을 못 자는가? 일단 새벽 3시 넘어서 자는 거 얘랑 저. 아침 6시에 자는 거 얘. 얘가 진짜 대박이야. 얘는 진짜 웃겨. 뭐 방에서 맨날 혼자 소리 지르고 있어. 게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 게임. 그래서 사실 시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나는 그냥 잠을 못 자는 거고. 얘는 게임 중독자예요. 그 중독자. 게임 말고도 막 드라마를 보면 겁나 우길 때나 또 엄청 슬플 때나 그럴 때가 있어서. 그래 근데 급발진을 하잖아. 너가 급발진을 해서 문제라고. 급발진 감정 너무 확 올라와. 한 번에 와! 그러잖아. 아니 어 그래서 항상 새벽에 사이코패스냐고. 그래서 항상 뭐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와 진짜 우리 숙소 근처 바닥에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뛰쳐나왔어. 아! 또 다시 들어와서 아 이제 자야지. 항상 와 바다 바로 가서 이렇게 뛰쳐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오고 싶다 그랬는데. 특이하네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일어나. 진짜 알 수 없다. 그럼요. 나 너무 웃기다. 아 제발 새벽엔 소리를 지르지 말아줘. 오케이. No. 근데 너 때문에 못 자는 건 아니야. 어 그건 또 아니야. 아 그러면 원래 좀 그래. 오케이. 자꾸 이렇게 방에 따로 있는데 시현 언니가 새벽에 웃긴 영상을 자꾸 보내. 그러면은 어 난 그것 때문에 못 자. 너무 웃겨. 요즘 SNL. 요즘 SNL이 진짜 웃겨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다들? 요즘 20대 말투? 뭐야, 뭐야? 요즘 한국 사람 20대 여자 말투? 20대들 말투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SNL이 개그 프로그램이야. 요즘 하는데 개그 우먼들이랑 막 개그맨들 나와서 하는 건데 그 연기로 이제 보여주는 거야. 나 만약에 뭔지 아는 것 같아. 내가 5살처럼 말하고 싶으면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20대처럼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웃겨. 진짜 웃겨. 그게 진짜 봐야겠다. 근데 너무 내가 링감을 가서 웃겨. 댓글 보니까 막 요즘 막 대학교 그 조별 과제 아~ 발표할 때 발표 때랑 똑같다고? 찾아봐야겠다. 분명 그럼. 20대 말투? 그게 보면 이해가 돼. 20대 말투가 뭐가 다르지? 생각할 수 있는데. 너네 대단하다. 방금 로봇인 줄 알았어. 내가 뭘 본 거지? 아 언니 이런 거 할 줄 몰라? 아니 알아. 말해야겠네. 아니 그냥 말을 해주는 하자는 주의지. 뭐래? 말을 하자는 주의. 맞춰봐. 맛있어? 맞췄어. 근데 너무 쉬웠어. 응? 배불러. 아 재밌다. 하나 더 하나 더. 어째 되긴 해요? 오! 너무 웃기다. 대박이다.
아, 아, 안 되겠다. 이거 개인기로 해야겠다. 아, 아. 개인기로 해야겠다. 내가 말하면 너가 맞추는 거야. 오케이. 아, 아, 대단하다. 진짜? 이건 좀 대단했다. 그치? 나도 나도 방금 좀 놀랐어. 그냥 던전 던진 거였는데. 아, 아 너무 기다. 똑똑한데? 아, 멋졌어 방금. 와 이거 숙소 가서 연습 좀 해야겠다. 갈고 닦아. 이제 어. 말을 제대로 안 하네 그냥. 멋있어. 멋져. 멋있어. 이제 음밖에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내려오래? 어 너도 한번 해봐. 나 한번 맞춰볼래. 언제 그 아, 상황이 어딘지가 중요해. 숙소에서 회사에서 맞아. 아니면 퇴근할 때 뭐 어디서 일단 말 안 하지 말아봐. 일단 제일 어려운 거 아무도 말 안 하고 하는 거야. 야 노래 같아. 노래가 됐어. 방금 노래가 됐어. 정답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네 글자 네 글자. 아니야 뭐지? 이거 천천히 천천히 잠시만. 잠깐만. 숙소야 숙소. 숙소님. 이렇게 노래가 아니야. 나 빨래 넌다. 아 내가 말하는 게 항상 이렇게 그게 되니까 너무 어렵다. 말해줄까? 아야야야. 아. 한번 더 한번 더. 흑발에서? 얘한테 하는 말이야. 어? 아 일어나 불 끈다. 아니? 항상 이런이가 그 급발진? 급발진 할 때쯤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어, 진짜? 조용히 해줘. 아니 일어나 잘 자. 이런이가 급발진 할 때쯤이면 내가 시끄러우니까 나 자는 걸 어필해. 일어나 잘 자. 이러고 자는 거야. 그래야 조용히 하지. 그래서 어 알겠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어폰을 끼면서 맨날 입을 속에서 떨고 있어. 떨고 있어. 아 너무 웃기다. 아 진짜 아 예 나 항상 은지 미아 자는 거 보고 좀 보다가 잠이 와. 항상 그랬어. 뭔지 알겠지 이제. 누가 자는 걸 봐야 좀 졸린. 맞아 나는 누구 자는 거 보고 자야 돼. 혼자 내 침대 주위 아무도 안 자고 있으면 절대 잠이 안 와. 너? 근데 나 안 잘 때 잔 적 많잖아. 그거는 너 피곤해서 그래요. 너? 왜 그런 거야? 도착하자마자 잔 거 많잖아. 그래서 못 자는 거 같아. 아침에 보면은 침대 밖으로 머리가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 침대를 이탈했어 벌써. 아 그게 편해. 이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자니까 더 아픈 거야. 그래? 그렇게 자니까 목이 아픈 거야. 나 그 항상 잘 때 자세를 찾아야 돼. 편한 자세. 그건 맞지. 항상 불편하니까 360도 돌고 있어. 진짜 돌아. 나 봤어. 나 진짜 돌고 있어. 아 진짜 불편해. 이러다 마지막 이렇게 머리 밖으로 달려 있는 게 제일 잠이 깜.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분명히 저녁에 그 얘가 약간 옆으로 자고 있었거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얘가 바닥에 숨을 쉬고 있는지 그냥 바닥에 엎어져서 숨을 어떻게 쉬는 거지? 그러니까 돌다가 바닥이 멈춘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진짜 거야? 아니 쟤를 고개를 이렇게 돌려줘야 되나? 아니 저렇게 자는 게 많아서 그냥 그 대자의 그 뒤집은 버전 그렇게 자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너무 기다. 아니 근데 왜 기절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아 근데 어떻게 잠 거지 그게? 아 나 항상 신기한 자세로 잠들어. 저렇게 해야 잠. 봤을 때 약간 베개를 여기 이마에 베서 약간 떴어. 약간 공간이
코랑 여기 코가 아니 근데 봐봐 목에 힘을 주지 않는 이상 여기가 떠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어. 베개가 있으면은 그러게 불편하지 않나 보다. 아 근데 얘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악몽 꿨어잖아. 그래서 악몽을 꾸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방에 눌렸어가 아 너무 귀찮아.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악몽을 꾸거든요. 거의 눌렸어가 그 거였어. 나 어제 놓고 마음은 거. 그리고 아 웃긴 게 항상 누가 나를 쫓아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숨이 찬 거야. 숨이 안 쉬어지니까. 아니 진짜 왜 이러냐. 숨이 찬 거야. 아 그리고 자고 내가 이빨 떨어지게 한번 꼬는 거야. 이빨 파티도 꿈을 꾼다고? 어 자고 얘가 이렇게 눌리니까 이빨이 힘든 거야. 엎드려서 자지를 마. 아 일어서졌다. 일어서졌다. 아 진짜 와 정자세로 자려고 노력을 해봐. 아 그거 정자세로 좀 잠이 또 안 온다? 약간 불편해. 약간 나 그래서 이거 그때부터 돌기 시작한 거. 아 그래서 어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아 나중에 내가 자야될 부위 한번 키면 진짜 웃기겠다. 안 돼.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니 약간 죽었나 싶어서. 저 왜 어떻게 저렇게 자지? 아 너무 웃기다. 와. 난 가끔 아침에 그 생각을 해. 아.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눌리거든. 얘가 눌리거든. 그러면 숨이 잘 안 쉬어진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자야 했어? 그렇게까지 진짜 자야만 너의 성격이야. 아 진짜 웃겼다. 대단해. 대단해. 그래도 잠꼬대는 없지? 네? 잠꼬대가 있어? 뭐가? 나뭐 했어? 얘도 가끔 말해. 그래? 아 진짜? 어쩐지 내가 뭔가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끔 말해. 근데 자주 말하진 않아. 아 진짜? 약간 온다는 같은 방 썼을 때 매일 말을 했다면 그 얘는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그리고 온다는 크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말 거는 줄 알았어. 그래. 아 나랑 아샤랑 그래서 깼다니까. 아 예전에 온다, 온다 그거에.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안 깨고 안 자고 이제 누워 있고 기다렸어. 그 온다가 자고 있는 상황이었어. 온다가 나 그랬어요. 무서워. 온다야? 온다야 자? 이랬는데 온다가 아무 말도 안 해. 아 자고 된가 보다 이러고 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웃는 거야. 꿈에서. 그래서 쟤 진짜 오바다. 나 지금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불 다 꺼놨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쟤 그거 알지? 온다 기독교인? 이래서 이거 이제 갑자 이러고 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애가 악몽 꾸기는 게 싫어서 이거를 잡 이거 십자가 크리스찬이라서 십자가였나? 이걸 이렇게 하고 잔단 말이야. 진짜? 잡고 아 진짜? 잡고 잤었어 예전에. 와 나는 몰랐어. 그래서 더 무서웠어. 와 영화 보면 이 자세로 자는 사람들 항상 막 붙잖아 몸에. 공포 영화에 많이 나오지. 근데 온다는 그만큼의 무서움이라면은 얘는 그냥 옹알이 수준이었어. 나도 가끔 무서워. 약간 흐느끼면서. 아 나는 잠들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못 들어서. 그래서 온다랑 그때 우리 맨 처음에 넷이 같이 봤을 때 아무 소리 안 들었어. 그래 어쩐지 너 안 깨더라. 너 엎드려서 자잖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귀가 막혀서. 그렇네. 그렇게 자면은 진짜 불편한데. 왜일까? 난 그러면 깨. 뭐 가는 거 아닐까? 아, 못 깨는 날 수도 있어. 기절. 뭐야? 몰라. 방금 뭐야? 못 들은 척 깨줘. 깜짝 놀랐잖아. 뭐이가? 기절.
어, 얘는 소화 되네. 아쉽군. 그래. 아, 너무 웃기다. 그래서 안 먹고 왔구나. 나 며칠 전에 사장님 꿈에서 나왔다. 몰라. 그게 뭐지? 꿈에선 나하고도 누군가를 있어. 우리 편이 누군지를 까먹었고 우리 숙소에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 확 문 열고 막 들어온 거야. 갑자기 이렇게 와서 뭐 뭐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나 원래 그래도 뭐 소리 사장님한테는 소리를 안 지르고 막 그랬잖아.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꿈에서 그나마 다 조금 뭐지? 왜 저러는 거지? 의아했구나. 그렇다가 선생님이랑 싸웠어. 아, 싸웠다고? 꿈에서 싸우는 뭐? 그러다가 그러다가 내가 현실에서 그런 거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잖아. 아, 그래서 꿈에서 싸인 걸 꿈에서 완전 와 진짜 싸워나네. 그러다가 이발 떨어진 꿈 같았어.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쳤어. 이렇게 막 뭐 입을 때리는 거 아닌데 그냥 어디를 어떻게 쳤어. 근데 내가 정신도 모이고 이렇게 꽝. 그러다 언니였나? 언니도 꿈에서 나왔어. 그래, 왜냐면 이거 하는 거 언니가 제일 막 알잖아. 그래서 오늘 언니 이미 더 떨어졌어. 이빨 떨어졌다고? 이빨 빠졌어요. 이빨 떨어졌어요. 나가 이빨을 들고 사진만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사장님 쫓아가면 되고 병원을 가야지. 그렇지. 이빨 빠졌어요. 이상한 거 같아. 웃겼어. 진짜 뭐야. 항상 이빨 떨어지는 꿈 꾸고. 좋은 건가 이빨? 아니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아, 뭐지? 좋지 않은 꿈. 어, 맞아. 와, 오늘 엄청 많은 TMI를 풀렸네요. 아, 너무 배부르다. 좀 쉴까? 어, 좀 쉬어야 돼. 오케이. 얘는 뭐야? 이게 떡이야? 떡 있는 거 몰랐어? 오. 떡 있는 거 몰랐어? 오, 몰랐다. 나 떡 두 개 주워 먹었는데. 나 떡 처음 봐, 오늘. 야, 안 나와. 무슨 떡이 저렇게 동그랗게 생겼니? 돌이 송편은 걸. 우리가 작년에 만든 송편은 돌덩이였잖아. 돌덩이로 조카했어? 어, 맛있다. 난 달덩이였어. 난 뭐였지? 난 뭐였지? 와, 너무 배불다. 송편. 우와. 우와, 너무 배불러. 송편 색깔 여러 가지였었나? 응, 여러 가지야. 맛있다. 아,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그래서 충치가 생겼나 봐? 응? 모르겠어요. 충치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에요. 이러니 볼 찔러줄 김션을 구한대요. 볼을 대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이 무미건조해요? 너도 한번 찔러봐. 어, 너도 한번 맞 맞을까? 응? 뭘 맞아? 그냥 너도 한번 카메라 봐야지. 아니 뭐 숙제 냈다. 흉터 만들려. 내가 속도 길어서. 아. 아, 너무 배부르다. 이 떡은 왜 당근 냄새이지? 난 닭가슴살 싫어해. 이런이는 은지 집은 안 가고 싶어? 시연이 집에 가는 이유는? 크크. 은지 집 너무 멀어요. 맞아. 너무 멀미할걸? 너무 멀어요. 너무 멀잖아요, 너무 솔직히. 너무 멀다 없나? 비행기? 나 비행기 이번에는. 비행기 타야지. 그래야 빨리 시간이. 맞아. 이번 추석 시연 집 갑니다. 와, 진짜. 와, 진짜 또 살 쪄오지 말자 우리. 맞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미 살 쪘거든. 너무 갑자기 말도 슬퍼졌어. 이미 살 쪘어.
왠지 알아요? 요즘 퍼스트 안 쳐서 그래요. 요즘 퍼스트 안 쳐서. 하지만 웃고 있으면 아마 퍼스트보다 더 빡빡센 안무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좀 못할 것 같아요. 퍼스트보다 강해지는 거는 조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못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배부르다. 여기로 봤는데 제 입술이 갈색이더라고요. 나 계속 보고 있었어. 미안한데. 감자 좋아. 립스틱이 턱에 묻었어요. 어. 이거는 저는 항상 뭐 이렇게 뭐? 묻히는 때문에 잠시만요. 감자요 고구마요. 감자. 감자. 자 다시 댓글을 봅니다. 나도 립 발라야지. 빡센 거 그만. 다른 컨셉도 해주라. 그거는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하지만 저희의 스타일이 아무래도 빡센 거죠. 그래서 그거는 빡센 거 그만이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사실 살루트 같은 것도 굉장히 빡세요. 살루트 몰랐죠? 몰랐죠? 엄청나게 삼바 65동 돌아돌아 삼바란 줄 알고 잠깐만 타임 삼바 65동 아 왜요? 또 무슨 짤인데? 또 무슨 짤인데? 삼바라고 한 거 아니야? 그니까 삼바 65동 이랬다니까 아 왜? 무슨 짤인데? 365로 야야 오로레 잡고 다시 해봐 삼바유시모도 왜 그래 360도야 365 이런 일 삼바유시모도 아, 난 당연히 싼 건 줄 알고 갑자기 얘가 드립을 하는 거야 알고 삼바? 삼바? 이거 삼바 65도 삼바 65로 자신있게 삼바 65도 아 미쳤나봐 오너 안 했다고 오로라 했다고 아 미쳤나봐 삼바 65로 미쳤다. 왜 이렇게 웃긴 거야? 아, 와. 지금 칼로리 불타고 있어. 아, 나 너무 웃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칼로리 한 거 아니야? 진짜. 아, 너무 웃기다. 아, 다음엔 좀 쉬운 걸로라고 하시는데. 쉬운가? 뭐. 제 생각엔 아디오스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아디오스 되게 좋아했어.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퍼스트가 다이어트용이었어? 사실 퍼스트 할 때는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계속 빠졌어요. 근데 나는 다이어트용이라기보다는 근육 만들기용. 아 근육. 맞아. 나 퍼스트 때문에 근육 엄청 많이. 하체 근육. 헐 저는 아 라디다 때 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라디다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나는 라디다보다 던던이 힘들었다. 나도 아, 힘들었어. 던던은 너 진짜 힘들만하다. 맞아. 이 던던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춤이에요. 던던 그쵸. 원래 던던 제일 재밌는. 재밌어. 비트 이렇게 들으면서. 아 너무 웃기다. 난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아디오스. 나도. 왜냐면 그 에이가 너무 좋아. 빰빰빰빰빰. 아, 아디오스 같은 걸로 하면 좋겠다. 아, 아디오스 그 앨범 그 컨셉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행복했어. 아디오스 옷이 되게 이뻤죠. 컨셉 우리랑 되게 잘 맞았어. 와 너무 배부르다. 오늘의 TMI는 뭐예요? TMI요? 엄청 많이 말했네. 잠시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찜닭을 중으로 시켰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사실 나 학생 때 중 다 먹었어요. 중딩 때 진짜 다 먹었어. 혼자?
아니 혼자는 아니지만 엽떡 같은 거 시키면 바닥 보일 때까지 먹었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가 훨씬 더 잘 먹었던 것 같아. 나 성장이라 그런 얘기해주지 않았어? 뭐? 나 연습생 때 다른 친구랑 이제 삼겹살 무한 리필 집에 갔는데. 어 말 말해다 거기서 몇 인분을 먹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우리? 근데 그러고 그 친구도 밥 세 공기 먹고 나도 세 공기 먹고 인분이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둘이서 둘이서 밥 여섯 그릇에다. 나는 진짜. 음식에 대한 제일 욕심 많을 때가 연습생 때 될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때. 그치. 어. 그때 빼고는 딱히 먹었지. 맞아. 난 진짜 원래 많이 먹는 애를 데리고 이제 못 먹게 하니 회사에서. 원래 막 엽떡 맨날 먹고 이렇게 중학생 때 살다가 회사에서 막 맨날 못 먹게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미쳐버리는 내 머리 미쳐버리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맞아. 정말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심각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아 너무 못 먹게 하는 게 너무 너무 심각하게 못 먹게 했어. 그때 바나나 하나로 3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맞아. 우리 파프리카밖에 안 먹고 살았거든. 오이도 있잖아. 오이랑 파프리카. 네, 오이는 좋았어. 오이는 좋았는데 파프리카만 보이는. 그쵸. 와. 예. 잠깐 그때 기억하지 맙시다. 난 그때 기억 좋지 않아요. 난 그때 기억 삭제했어요. 와.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심했다래. 네, 그냥 생 파프리카 잘라서. 맞아, 근데 익은 파프리카는 맛있는데 아예 생 파프리카다 아무 맛 안 나는 닭가슴살 찢어진 그렇게 도시락을 사서 요 조그만 거 이렇게 조그만게 완전 차이지도 않은 한 요만해까지 여섯 명 일곱 명가 보고 이렇게 이거를 나눠서 이게 점심이래요. 그때는 그때 진짜 심했어. 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도시락 안에 있는 아몬드나 기억나지? 그걸 먹겠다고 애들이 다행히 저는 아몬드를 안 좋아해서 다행인데 그 안에 견과류가 있었는데 그것도 좋아하는 애들은 그거 사수해야 돼가지고 맞아 너무 맞아 아껴서 먹어요 아몬드를. 너무 슬펐어. 아몬드 진짜 막 다섯 개밖에 없는데 맞아 다른 거 다 파프리카. 근데 전 그때 느꼈어요 파프리카 본연의 맛을. 나 그러고 집에 가서 파프리카를 한번 먹어봤다? 토했잖아. 하지 마세요. 삐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고요. 아, 그리고 딱 닭가슴살이랑 두유 먹는 날 그날은 폭식하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몸무게를 쟀는데 출근해서도 재고 퇴근하기 전에도 쟀어요. 맞아. 그리고 무조건 빠져있어야 됐어. 0.1kg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못 먹었던 게 너무 배고프지만 닭가슴살 그거 한 덩이랑 두유 이거 메이로유 한 팩 그 정도 양을 먹으면 거의 그 무게가 1kg가 넘잖아요. 그거 먹고 막 배불러가지고 몸무게를 잴 수가 없어. 몸무게 재면은 퇴근을 못해. 그래가지고 무조건 쪄있어. 무조건 그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진짜? 먹는다? 마음 크게 먹은 날이에요. 맞아. 근데 진짜 닭가슴살 유명한 거랑 딱 그 편의점 파는 그 한 팩하고 두유를 그 한 병 먹고 한 병도 아니야. 한 팩 한 팩. 맞아. 한 팩 이런 거는 너무 배부르 120ml. 그쵸. 그래서 뭐지? 아 잠깐만 갑자기 슬퍼지네. 그렇게까지 하다니.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그래서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얘는 막 39kg까지. 아 원래 43.5kg였는데 나 저 보고 41kg까지 빼라고. 아우 야야야. 그럼 진짜 너무했다. 진짜. 아무튼. 그래서 원래 그치 그랬었어요. 그쵸.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그쵸. 근데 사실 크니까 별로 큰 게 아니었어. 별로 막 그럴 만한 게 아니었어. 내가 너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서럽고 막 그 정도까지가 아니었어. 맞아. 맞아. 그냥. 근데 이렇게 못 먹으면서 너무 웃긴 일이 더 많았다. 재밌었어요.
몸무게 맨날 부셨어요. 그 몸무게 체중계를 체중계를 엄청 많이 던지면은 약간 맛이 가거든요. 그 상태로 왜냐면 이제 직원 언니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 앞에서 올라가서 재야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가 없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얘를 망가뜨려야겠다. 어떻게든 적게 나오게. 이렇게 해서 엄청 막 던졌어요. 그 무거운 걸. 그러더니 얘가 좀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만약에 막 55kg인데 50kg로 보여야 돼. 이 체중이 50kg로 나타나야 돼. 근데 아무리 던졌는데 뭐 53kg밖에 안 고장난 거야. 그럴 때는 밑에만 붙여야지. 제일 꿀팁인데요, 연습생. 조그만 종이를 이렇게 연습생, 잡아서. 연습생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야 돼. 몸무게 재는 거 밑에 체중계 밑에다가 휴지를요. 이렇게 조그만 이 정도를 깔아요. 그게 이제 네모나게 있으면 이렇게 네 개 꼭지점 있잖아요. 저 안에다 깔아야 돼. 아니야, 하나씩 다 까는 게 아니라 하나만 깔아야 돼. 맞아, 맞아. 그럼 이상해져요. 하나만 깔면. 맞아. 티 하나도 안 나거든요. 맞아, 네. 그거는 꿀팁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딱 들어보는 순간 딱 들키긴 하는데. 들키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 동그란 스티커 똑같이 생긴 스티커를 하나 사왔었어요. 그걸 왜 사냐고. 그거를 속에 붙여놨었어. 맞아, 저 몸무게 아직도 저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제 앞에 보이네요. 우리와 쓰지도 않아. 맞아. 몸무게 못 빼서 나간 애들 되게 많죠. 힘들어서. 몸무게 그러니까 봤을 때 충분히 말랐는데 근데 막 너무 이렇게 각박스럽게 하니까 맞아. 그래서 막 어린 친구들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맞죠. 그렇지. 아 이러고 사자고 하면서 안해 나가는 거죠. 안타깝다. 아유. 안타깝. 괜찮아, 지금 찜닭 먹잖아. 맞아, 찜닭. 얼마나 많이 발전했니? 완전 좋아. 우리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이상 꺼내가지고 파프리카 이렇게 놔두고. 맞아. 잘 먹겠습니다. 이 큰 책상에 파프리카 그 모든 도시락이 요만한밖에 없어. 그 책상 열 이거 한 통. 맞아. 치우는 애들 따로 있고 설거지하는 애들. 맞아. 설거지. 한번. 오늘 네 차례야. 근데 도시락은 나야? 나 어제 있어. 너야. 도시락은 파프리카 냄새밖에 안 나고 사실 씻을 게 없었어. 물로만 헹궈서도 됐었어. 맞아. 그리고 통 안 챙기면 큰일 나. 혼나. 니네가 먹는 건데 왜 안 챙겨오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프리카 그거 플라스틱 도시락 통 한 두 통? 그걸 이렇게 씻고 나서 널어놔요. 그 다음에 숙소 갈 때 한 명이라도 그거를 꼭 가방에 챙겨야 되는데 냉장고에 애들이 막 다 까먹고 너무 정신없으면 연습실에 두고 퇴근을 했다? 이제 숙소 와서 혼나는 거예요. 니네 도시락통 안 갖고 왔어? 왜 안 너네가 먹는 거잖아. 만들었는데 왜 안 챙겨? 왜 안 챙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삥! 나무에! 안 먹고 싶어. 안 먹을 거야.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다이어트 안 해. 아직 이거야. 나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직 그 CU 사건을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야. 잊지 못해. 그거 썰 풀어주자. 그게 뭐냐면요. 연습생 때 최고로 웃겼던 탑3 안에 드는 사건이에요. 탑3! 와, 이건 진짜. 그게 어떤 날에 저희가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는데 항상 저희 그대는 대리님이랑 그분이 같이 살아서 그래서 몰래 편집 가서 밥 먹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 먹는 기회는 없었죠. 같이 하지만, 사니까. 하지만 어느 날에 저희가 어떻게든 나갔어? 차 갔어? 차 없네? 오케이. 어떻게든 초콜릿이랑 나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원하는 게 굉장히 소박했어. 맞아. 누군 빵 하나, 누군 라면 하나, 스니커즈 하나, 코코바 하나, 뭐 이런 거 사탕 하나. 맞아. 근데 그 사람 그분께서 뭐 나간 지 5분 돼서 저희가 나가려고 했어요. 원래 다 나갔죠. 다 나갔죠. 다 같이. 다 같이 나왔어. 근처 편의점을 바로 뛰어갔어. 진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 바로 뛰어갔어. 그래서 막 내가 그날도 넘어졌거든요.
슬리퍼 그 맏언니가 라면이 먹고 싶어서 이제 라면에 끓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앞에가 통유리였어요. 이제 애들은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다 고르고 있고 근데 그 맏언니가 이렇게 올리고 있다가 그 옆에 뒷걸음. 내가 같이 앉아 있었어. 뒷걸음을 내가 그대 라면을 고르고 있어. 어, 그 언니랑 나랑 통유리 그 약간 바 같은 거 편의점 이제 앉아서 먹는 거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라면 언제 익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그날도 파프리카밖에 못 먹었어. 맞아. 애들은 다른 애들 막 중국 연습생 애들도 있고 어, 다 막 맞아 애들. 다 고르고 있는데 삼각김밥 막 이런 거 언니가 언니 이렇게 뒷걸음 치면서 망했다 말도 있어. 왜요? 근데 나는 이제 차 번호 같은 거를 우리 다 외워서 다 너무 어, 확인은 못했어. 근데 언니가 차 번호를 본 거지 대리님 번호다. 그래서 망했다 이런데 아 나 처음에 몰라가지고 왜요 왜요 하는데 언니가 이미 숨은 거야 지금. 아 망했다 애들한테 숨어 이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편의점 식당이 식탁이면 여기에 먹던 걸 다 이대로 두고 몸을 과자 코너 뒤에 숨고 냉장고 뒤에 숨고 한 내가 봤을 때 한 여섯 명도 넘었어. 아니 10명 넘었어. 어, 그때 진짜 많았어 그때. 맞아. 어디 과자 코너 뒤에 왜 숨냐? 몰라. 근데 다들 왜 숨는지 몰라. 이래가지고 왜? 그리고 그때 다른 중국 연수인데 연수생 한국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통영도 하는 거야. 怎么了怎么了 그리고 하는 거야. 뭐야 그 사람 왔어. 그 사람 왔다. 真的吗 아, 어. 그리고 어이없어. 그냥 숨겨지지도 않는 거를 같이 이렇게 다 어디인가 숨었다 편의점 안에. 근데 이제 그 악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다 마주쳤어. 우리 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지. 나와. 마주치지도 않아서 딱 들어오자마자 나와 해서 우리가 네 이러고 바닥에 두고 뭐냐 거기 패터리 아 내 손이 과연 됐다 오케이. 그래서 나와 해가지고 애들이 다 네 이러고 속으로 진짜 진짜 망했다. 아, 진짜 이건 돌이킬 수 없이 망했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숙소로까지 다 같이 이동을 했지. 10명과 그 대리님 한 분. 아무 말이 없었어. 혼했죠. 아니 일단 갈 때까지는 애들이 다 입을 진짜 싹 닫고 있었어. 아니야 그때 우리가 차에 먼저 탔잖아. 우리가 타고 대리님이 잠깐 편의점 갔다 오셨어. 그래서 맞아. 왜 갔다 왔지? 우리가 뭐지? 야 진짜 망했다.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이랬는데 사탕을 막대 사탕을 사서 사탕을 막대 사탕을 사서 너네 먹어 이런 거나 먹으라고 차라리 이러면서 얘기하셨었어. 먹 간디 아니 사탕 슈퍼 아 하나 이상하지. 나 그때 콜라만 먹었어. 이런 거나 먹으라고. 난 안 먹었던 것 같아. 왜냐면 라면 그대 부 근데 그러고 다 혼나고 숙소 가서 다 혼나고 대리님이 또 잠깐 나가셨어. 그러니까 맞아. 애들이 거기에 남아있던 라면을 먹겠다고 또 몇 명이 뛰어갔어. 내가 뛰어갔다. 내가 뛰어갔어. 원래 한 분의 양이 세 배로 불렀어. 라면 불렀는데 근데 그대로 그냥 가져갔죠. 아싸 라면 많아졌다.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랬었지. 원래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어. 심장이 진짜 멈추는 줄 알았어. 아, 범죄 아닌데 괜히 약간 하면 안 되는 그때는... 거를 와 진짜 그때 상상하기 싫다. 그리고 솔직히 나 또 웃겼던 사건 언니랑 나랑 초코바 둘이 사러 갔을 때 초코바 뭐야? 사러 간 사이에 대리님이 오셨던 거야. 아 우리 그 담장 타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 뭔가 들었던 거 같아. 얘랑 나랑 또 그 똑같은 숙소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잠깐 나가셔가지고 우리 둘이 초콜릿 사려고 딱 아! 초코바 하나 사려고 그 하나 2,000원짜리 그 하나 때문에 전력질주로 뛰어갔다가 왔거든?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아니야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대리님이 딱 왔다는 걸 인지했지. 근데 우리가 그때 3층이었지. 응 3층 이에 산 거야. 우리가 빌라 3층이었어. 맞다
맞아. 저기 어떻게 가지? 근데 진짜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었어. 왜냐면 대리님이 주방 쪽에 있을 것 같아. 맞아. 현관문이 주방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 그래서 엄청 고민했어. 솔직히 어두운 불 하나 켜서 들어가면 밤에. 100% 어디 가다 왔어? 오, 편의점. 네, 놔. 못하잖아. 이걸 못하니까. 네, 놔. 그래서 약간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배수구 같은 하수관이 있었거든. 3층까지 연결되는. 설마. 그걸 전봇대 같은 거야. 설마. 그걸 타고 올라가려고. 왜냐면 그 방이 창문 열면 우리 방이었거든. 심각하게 얘랑 그 차 주차장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저기를 타다가 내가 떨어지면 죽을까? 저걸 타고 올라갈까? 하, 진짜 여기서 한 상처했나? 어. 그지? 어. 그거였겠지. 계속 고민하다가 다른 매니저 언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착한 언니 한 분이 있었거든. 그분이 그 대리님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그분이 딱 이제 퇴근하시는 길인 거예요. 저희 숙소 가시면은 대리님 저희 좀 가려달라고 대리님이 우리 못 보게. 근데 그 언니가 조금 몸집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언니 뒤에 둘이 이렇게 숨어서 숨어서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들어갔다니까 숙소를. 아니 근데 그러다가 걸렸어. 그래서 너네 둘 어디 갔다 와? 해가지고 이러다가 둘이 싸운 척을 해가지고 맞다. 아니 시원이랑 맞아 싸운데. 나는 이건 기억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너네 무슨 뭐 때문에 싸운대? 아니 얘가 뭐 저한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싸운 척했어. 그러면은 아직 덜 얘기했지. 네. 그러니까 차 밑으로, 그러니까 차에 가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하란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갔어. 차 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우리 보고 타래. 타서 안에서 얘기를 하래.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우리 둘만 남았어. 근데 우리 둘은 뭐 어떻게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차 문을 열고 아 네가 그랬잖아. 아 너 때문에 아니야. 이러면서 싸운 척을 한 10분간 하다가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맨날 차를 아 너무 웃기다. 아 왜 그러냐고 그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됐겠지? 이러고 이제 올라왔지. 재밌다. 되게 힘들게 살았네.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 따뜻하신 분이다. 와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니까. 약간 얘기하면서 약간 깨달았어. 근데 우리는 그 마음도 모르고 그 일부러 잘 들리게 이제 문 열어놓고 소리 지르고 와 그렇게 아무튼 커졌었어요. 맞아. 근데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엄청 많았지. 너무 웃겨. 진짜 웃겨. 아니 그게 다 추억이 됐죠. 추억이 됐지.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그때 심각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 간식 하나 먹는 게 진짜 범죄 걸린 거였잖아. 범죄. 맞아. 그리고 바보같이 항상 감식 먹으면 가방 안에다 그 보존 숨겨놔. 맞아. 쓰레기 숨겨놨다고 다 걸리고. 맞아. 가방 털었잖아요. 그 쓰레기통에도 그 간식 쓰레기 못 넣으니까 막 학교 갈 때 몰아서 가방에 넣어서 버리고. 아 그거 진짜 그랬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다 먹고 오고. 아. 이게 왜냐면 항상 연습실에서도 먹는 그 몰래 먹는 그 삼각김밥 그 보전진 아니면 간식 그런 거에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이걸 보잖아요. 그런 애가 가방에다 넣는 건데 갑자기 가방 검사를 한 줄 몰랐죠. 더 털려서 망했다. 저게 2주 전에 먹는 건데 최근에 안 먹었는데 아 왜 안 털렸지? 그리고 그때는 이랬던 것 같아. 출근하면 다들 이제 만나가지고 뭔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뭐 먹었는지를 한 명씩 푼다? 나 오늘 매점에서 나 망했어. 나 오늘 매점에서 이것도 먹어버렸고 이것도 먹어버렸고 나 그냥 오늘 망했어. 근데 왜 망했냐고 이게. 몰라. 하는 너 진짜 망했다. 어떡하냐. 야 그래서 머리 들어줄까? 와 이거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진짜 웃기네. 너무 웃겠다. 아 머리도 많이 들어주고 옷도 많이 들어주고 그쵸.
약간 이렇게 예쁜 옷에서 세상 이거 이런 옷이 진짜 필요해. 세상 얇은 옷으로 입어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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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몸무게 한 3kg 빠지고 그거 조절 못해서 6kg 빠지고 또 안 되는 45kg 나와. 그러면 뭐? 뭐? 다시 올라가 봐. 와 네? 이거 진짜 아, 아니 그럼 또 뒤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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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아 너무 웃겼다. 아 진짜 아. 너무 아닌 것 같아. 아, 와 진짜 네 모든 이제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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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는 나쁜 겁니다. 하지 마세요. 아, 몸에 그 몸에 이상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 뭐 좋아요. 근데 정상 체중인데 다이어트 미용 목적으로 한다. 굳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정신 상담이다. 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가서 양말 자랑하고 끝낼까? 아 좋아. 어 둘이 자랑하세요. 저랑 미아랑 오늘 아주 핫한 양말을 신었어요. 멋진 양말을 신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여줘? 어, 그냥 순식간을 다이어트 어떻게 보여줘? 이게 일단 일단 아 이거 좀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아, 어떤 양말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러네. 똑똑하다. 이거를 빼고 지금 실례요. 보이세요? 이거 미아 양말. 이거 제 양말. 여러분 양말 컷! 여러분 이제 오늘 차돌박이 양말을 신었거든요. 안녕. 자 이제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봅시다. 안녕.